안녕. 안녕. 아저씨 TV에서 본 적 없니? 아, 없어요. 첫째, 몇 살이에요? 11살이요. 11살. 아기는 몇 살이에요? 9살. 9살. 초등학교 2학년. 그 아빠가 좋아요, 엄마가 좋아요? 엄마예요. 아, 첫째는 약간 이제 약간 사회생활 할 줄 알아요. 바로 엄마 옆에 있으니까. 엄마한테 사랑해 해 봤어요? 네. 지금 한번 해줄 수 있어요? 엄마 사랑해. 아. 아, 너무 너무 좋으시겠죠. 제가 선물 하나 드릴게요. 마스크팩을 하나 챙겨 드려야겠다. 마스크팩. 자, 인터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네. 어, 입커, 입커. 잠깐만. 안녕하세요. 어디가, 어디가요? 어디가요? 저 청구상황이에요. 어? 저 요코상. 아, 중국. 아, 심하. 어, 저거, 지에무슈,那个. 근데 이거 맞춰봤자 어떻게 어머니한테 드릴 수가 없잖아. 엄마를 사랑하십니까? 자기가 효자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효자가 아닌 이유가 뭡니까? 아, 취준생이라서? 에이, 그거 가지고. 효자상이야! 효자상이다, 효자상. 어? 코, 턱, 입술.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오. 눈이 크네. 오. 눈이 부리하게. 야, 완벽해. 도전하시겠습니까? 콜. 아, 콜. 받았어요. 아. 와, 물고기 보여요? 물고기야. 물고기야, 효도해라, 너네. 어? 엄마한테 효도해. 아, 정민 씨. 아, 또 못 구했어. 못 구했어, 뭐 했어. 아, 정민 씨 알죠, 아, 정민 씨. 정민 씨, 실물 어때, 실물? 화면보다 훨씬 나으신데. 어, 화면은 불이다. 아, 지금 도전자세요? 네. 아, 도전자입니다. 우리 도전자. 어머머머. 정민 씨, 잘 봐요. 네. 네. 똑같다, 똑같아. 지금 이거에 만족하시는 거예요? 이거, 이거. 오! 그치? 와, 대박이다. 왜냐면은 어? 그럼 왜냐면... 제가 모셔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우리... 제가 쟁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근데 어, 친구들이 남았어요. 지금 일단 내가 봤을 때 네. 효자상이 한 명 더 있어. 쏘리맘 최초 친구 대결입니다. 친구 특집이에요. 언제부터 친구죠?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다이어럭스 같이 하면서 그리고 집 방향도 같아갖고 맨날 같이 버스 타고 가다 보니까 아... 그럼 둘이 야자를 같이 쬐나요? 쬐나요? 쬐 적도 같이 쬐죠. 아, 그때 아... 그럼 친해져. 어렸을 때 어, 같이 쬐면 친해져. 실례지만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저는 이제 대학생 이제 막학기라 이제 아 막학기. 네. 군대 다녀오셨구나. 네, 군대 다녀 전역하고 아~ 이제 취업 준비생입니다. 취준생. 저도 이제 대학교 졸업 이제 한 학기 남기고 이제 저도 취업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와, 취준생 특집이네. 이건 친구 어, 특집이 아니네. 아, 근데 취준생이면 그 마음이 대충 어떤지는 저도 쉬어 보니까 조금 알겠더라고요. 아, 또 어떤 사건이 있었죠? 그런 네. 아, 죄송합니다. 이유 없이 초조하고. 맞아요. 이유 없이 자존감이 낮아질 때도 있고 가족들한테 괜히 미안하고. 맞아, 맞아. 그런 것도 많이 걱정을 하신다고 아까 걸으면서 얘기했었거든요. 진짜로? 엄마가요? 뭐, 딱히 겉으로 티내시지 않아요. 자식들에게 티내면 또 그러니까. 근데 눈빛만 봐도 아는. 어, 걱정이 좀 되시겠죠. 어머니가 많이 걱정하십니까? 근데 아무래도 취업 준비하는 아들 바라보는 게 어머니가 처음이시니까 아~ 많이 이제 걱정하고 계시더라고요. 야, 얼마나 응원하고 티는 못 내지만 사실 그럴 거예요. 걱정도 많이 하실 거고. 자, 자신 있습니까, 친구끼리? 네, 네. 자신 있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제가 엄마를 더 잘 알죠. 전 이거보다는 그래도 좀 더... 아, 얘보다는? 아, 얘보다는? 친구들끼리 많은 걸 알고 있으니까 맞아, 맞아, 되게 맞아. 오늘 재밌을 것 같아요, 이번 라운드가. 저희가 네 문제를 풀 거예요. 두 개씩 뽑아주시면 됩니다. 자, 갑니다. 자, 네 개 골랐고요. 네. 오픈하겠습니다. 아, 이거 좀 쉽다, 이거. 엄마의 휴대전화 번호 가운데 숫자는? 이건 알아야죠. 어, 맞아요. 한숨? 아니, 아니죠. 그냥 기본이다. 비웃음. 아, 기본이다, 약간 기본. 네, 그다음에 엄마의 지갑 색깔은? 야, 이거. 어, 요거는 조금 아니면 엄마 지금... 지갑에 손을 대봤다든지 한번 또 알겠다고. 네. 어, 된장찌개 대 김치찌개 엄마의 취향 50%입니다. 아, 근데 네. 어렵다. 왜요? 이거 골라봐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어, 못 고르겠어. 어, 못 고르겠어. 고를 수 있어요? 아니, 저도 못 고르겠어요. 어, 근데 매일 달라지거든 마음. 엄마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은? 아, 4분의 1이네요. 이거 어려워. 쉽다 쉬워.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거죠? 어머니의 취향입니다. 엄마.
김장찌개. 오, 나뉘었다, 김치찌개. 자, 봄, 가을 같습니다. 재밌어요. 계속 나뉘고 있거든요. 지갑 색깔은 브라운이 확실한가요? 짙은 브라운, 약간 그 갈색 계열인 것 같아서 저는. 본 적이 있어요? 엄카가 필요할 때. 아, 그렇죠. 그때 언뜻 기억나는 게? 그때 봤던 게 약간 브라운 계열이었던 것 같아서. 계열이다. 그리고 김치찌개는 그냥 확신? 저도 헷갈리긴 한데 어머니가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어머니가 자신 있는 음식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서 저는 김치찌개. 오케이, 그럼 한번 또 살펴주시죠. 자, 영재 씨. 네. 번호는 뭐 밑줄 줄 같아요. 이건 100%다. 네. 자, 두 번째 된장찌개. 된장찌개가 뭐 자주 나와요? 비율은 동등한데 근데 어머니가 약간 매콤한 거를 좀 싫어하셔서 그래도 그거에 근거해서 그나마 된장찌개이지 않을까. 색깔 빨간색 지갑을 본 적이 있습니까? 네, 재래시장 같은데 많이 같이 쇼핑하러 가면은. 아우, 효자다, 효자다. 시장에 같이 쇼핑 갔으면 이건 100% 맞네. 그러니까요. 근데 뭐 붉은색 계열은 확실해요. 그럼 버건디는 인정해 드릴까? 버건디. 다홍색, 빨간색, 버건디까지. 네. 요것도 갈등하셨던 것 같아요. 봄이랑 가을이랑. 네. 엄마의 느낌상. 옷장을 열어봤을 때 기억이 좀 더 봄, 이렇게 화사한 봄 옷이 많지 않았나. 확인해 보죠. 네, 자, 바로 확인 들어갑니다. 먼저 하시죠. 기대됩니다. 여보세요, 엄마. 나 친구 이거 레포트 쓰는 거 도와주는 것 때문에 몇 가지만 물어봐도 돼, 엄마한테? 너 아는 게 뭔데? 아니, 그러니까 엄마에 관한 거야. 친구가 그 사회복지학과인데 무슨 가족 그쪽이라. 그러니까 가족에 대한 그런 거 조사한다고 하거든. 엄마 전화번호 가운데 숫자 좀 말해줘. 8701.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된장찌개랑 김치찌개 중에 엄마가 좀 더 선호하는 거는? 김치. 아, 김치찌개야? 엄마 지갑 색깔이 무슨 색이지? 자주색. 자주색? 엄마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이 뭐야? 엄마의 옷장을 열어봤을 때 기억이 좀 더 봄, 이렇게 화사한 봄 옷이 많지 않았나? 엄마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이 뭐야? 가을. 가을? 알겠어, 엄마.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슬리피입니다. 슬리피. 슬리피 아세요, 혹시 슬리피? 슬리피시요? 네, 래퍼. 오! 쇼미더머니 6 완전 광속 탈락. 안녕하세요, 어머니. 저는 그 탤런트 김정민입니다. 방송 중이에요. 아, 정말요? 네. 무슨 일이래? 그 어머님에 관련된 문제 맞춰서 선물 타서 어머님 효도하겠다고 제가 그래서 막 이것저것 물어본 거예요. 아드님이 굉장히 우리 엄마 무조건 된장찌개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거 두 분이 조금 약간 얘기하실 시간 드릴게요. 엄마 된장 많이 하지 않았어? 왜 갑자기 김치야? 아니, 된장하면 많이 안 그러니까 안 좋아하는 것 같아서 김치찌개 더 좋아하는 것 같았어. 아까 이제 언뜻 얘기하는데 어머니가 말씀은 안 하시는데 걱정을 내심 많이 하시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스트레스 더 받을 것 같아서 그럼 나눴는데 야. 본인이 제일 걱정되겠죠. 어머니의 마음이 정말 정확한다. 정확하다. 그러니까요. 진짜. 걱정 참. 더 걱정될까 봐 안 물어봤다고. 맞아. 빨리 성공해서 엄마가 꽃길 걷게 해줄게. 단풍길. 엄마 가을. 엄마 꽃길 싫어하니까 단풍길 걷게 해줄게. 그래. 응, 엄마 사랑해. 나도. 그래, 고맙다. 자, 갑시다. 갑시다. 엄마 뭐라고 저장돼 있어요? 저 어머니. 어머니, 참, 진짜 한석봉이다. 효자다. 한석봉. 이름, 저장부터 효자네. 한석봉. 여보세요? 네, 엄마 저 성준인데요. 통화 가능하세요? 제가 친구 과제 때문에 엄마에 대해서 조사하는 거 있어가지고 엄마 휴대전화번호 가운데 숫자 이거 말해.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나? 3320. 네네네. 그리고 된장찌개랑 김치찌개 중에 엄마가 좋아하는 거. 된장찌개. 바꿔. 엄마 지갑 색깔. 갈색, 고동색. 네. 엄마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 가장 좋아하는 계절. 계절? 가을. 네, 잠깐만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슬리피입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탤런트 김정민입니다. 방송 촬영 중이에요. 놀라셨죠? 네. 어머니, 보이스피싱 아니에요, 어머니. 예능 지금 촬영 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많이 화가 나셨나요? 아니에요, 사무실이라. 사무실이라서. 일하시는구나. 일하시는구나. 죄송합니다. 지금 네 문제 중에 하나를 틀렸는데 저희 룰이요, 한 번 더 기회를 드려요.
네네. 예, 어머니 잠시만요. 이제 어머니 화색이 도시네요. 잠시만요, 어머니. 끊지 마셔요. 네. 갑니다, 갑니다. 네. 아! 지우개입니다. 질문과 답을 써주시면 됩니다. 네. 원하시는 질문. 아! 야, 이거 어려운데? 양심적이다. 어렵다. 쉬운 것도 있었는데 굳이. 엄마, 아빠 그 결혼기념일이 언젠지 제가 답 썼거든요. 그거 좀 말해주세요. 90년 12월 24일. 와! 야! 포마스터에 등극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160만 원 상당의 선물이 나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이렇게 점잖은 반응 또 저희가 처음이에요. 사무실이라. 사무실이라서. 네. 예, 네. 아드님이 어떤 아들인가요? 좀 자랑 좀 해주세요. 네, 제 카톡에 기쁨이라고 써 있어요. 아. 예. 네. 그 자체로서 모든 걸 표현할 수 있는 거네요. 네, 네. 취준생인 우리 아들한테 맞아, 맞아. 혹시 네.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렇게 기도할 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 행운을 바란다거나 이러지 않고 잘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결과는 어떻게 되더라도 겸허히 결과는 받아들이고 잘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네, 엄마. 어? 나중에 제가 진짜 번듯하게 취업해서 엄마 차도 바꿔드리고 식사도 한번 멋지게 대접할게요. 그래. 예. 지금 힘든 거 알아, 엄마. 네네. 아, 야, 믿어줘서 무슨... 고맙고. 그리고 아. 사랑해요. 아, 사랑해. 어머니, 그 힘든 거 알고 계신다는 말이 되게 감동적인 것 같아요. 네, 알고 있죠. 근데 이제 예, 표현은 네. 못하고. 네. 네, 어머니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드님이 아주 네. 멋진 선물 들고 갈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효도 선물은요, 엄마 퀴즈 대결에서 이긴 분께 30년 넘게 사랑받아온 어반 스타일리시 캐릭터 브랜드 조이너스에서 50만 원 상당의 의류 상품권을 드립니다. 퀴즈에 참여해주신 분께는 뉴트리 365에서 30만 원 상당의 카부신 다이어트와 함께하는 끝장 풀 패키지 세트를 드립니다. 와우, 모든 퀴즈를 마친 대망의 효마스터에겐 대한민국 넘버원 뷰티 디바이스 전문 브랜드 DPC에서 160만 원 상당의 맞춤 피부 관리가 가능한 스킨샷 LED 마스크와 럭셔리한 피부를 완성시켜주는 크림드 젬무 크림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참여해주신 분들께 뷰티 전문 브랜드 DPC에서 커버 쿠션 선스틱 마스크팩 중 한 종을 드립니다. 1종. 오늘 효마스터에 등극한 성준 씨께는요, DPC에서 160만 원 상당의 야. LED 마스크와 럭셔리한 피부를 완성해주는 DPS 크림드 젬무 크림을 함께 선물로 드립니다. 야, 요 지금 홈케어 제품이잖아요, 요거. 야, 아이언. 야, 이거 이게 진짜 딱 아이언맨 와. 마스크다. 와. 어머니 주로 이제 쫙쫙. 아. 아, 너무 축하드리고 네. 또 우리 영재 씨한테는 네. 이제 뉴트리 365에서 끝장 풀 패키지를 드립니다. 아, 선물 드립니다. 네. 어머니 오늘 입이 귀에 걸리실 것 같은데요? 네, 대한민국 온 국민이 효마스터가 되는 그날까지 대국민 엄마 퀴즈쇼 쏘리 맘! 저 어머니가 쓰고 계신데 한번 어떤지 인터뷰 해볼게요. 엄마, 이거 제가 갖고 왔는데 어때요? 갖고 오니까? 아, 놀랍고 고맙고 네. 나는 이런 기기랑 상관없는 줄 알았는데 네, 네. 나한테 이런 기회가 와서 너무 좋아. 하고 싶은 말이나 뭐 그런 거 있어요? 아들 덕분에 네. 이런 거를 사용할 수 있게 돼서 고맙고 네. 그다음에 효과 좋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널리 알려줬으면 좋겠어. 잘 사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